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주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회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담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는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렇게 광고 대행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국내 기업으로 그 수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사이트에서 광고한 것을 해외에서 입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지사로부터 수입한 금액을 지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지사 외국 해외 지사 본사에다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어가 안 돼서 포기했다. 우리가 좀 너희가 원포인트 세무회계에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주셨네요. 이태원동에서 로버트 할리 씨가 영어가 안 돼서 포기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받았을 때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IT 기업이나 또는 어플, 요즘에 어플 많이 하시죠? 어플을 개발해서 이런 온라인 스토어에다가 올려놓고 해외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세율이 있어요, 영세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우리 아까 광고 같은 경우 용역에 해당이다. 광고 용역. 그걸 국외에서 제공하게 되면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국내에 사업 증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 외국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 살펴본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발생되는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금 지급 방법에 상관없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무조건 영세율 적용이 돼요. 하지만 이런 그 근데 하지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국내에서 사실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이게 국외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냐라고 고민을 하신 분은 계실 텐데 이게 기준이 예규 판례를 보면 서버 기준이에요. 서버가 국외에 있느냐, 서버가 국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장이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를 나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사의 경우에는 그 광고 용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버가 국외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지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광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외에 서버가 있는 어떤 온라인 스토어라든지 국외에 서버가 있는 광고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거기서 지급받는 수수료가 지급받는 대가에 관계없이 영세율로 적용하셔서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또 해외 서버 사용에 따라 우리가 서버 사용을 하시고 어떤 아까처럼 광고 용역을 제공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서버 사용 수수료 또는 그 온라인 스토어 사용 수수료를 걔네가 수취를 하고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급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되지 않고 그 어떤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포함은 시키지 않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봐서 그 어떤 인보이스라든지 또는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그 비용 관련 입증 자료를 가지고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공급되는 매출 또는 해외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용역 제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공급받는 이런 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도 물론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고 경비로 인보이스라든지 또는 이런 증빙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경비로 그냥 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 이런 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해외 사이트에 공급된 서비스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IT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로 이제 이런
뭐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 제공하실 때 과연 우리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셨을 텐데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